자, 브이로그입니다. 자, 봐요. 결국은 이게 다 겹치잖아요. 봐요. 다, 이거를, 그냥, 저도 입에 사비라고 붙었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비가 아니에요. 사비가. 자, 사비는 이 한동에 30% 미만. 근데, 근본 얘는 다 그래, 다. 보이는 쪽쪽 다. 보이죠? 안 보이려나? 자, 일단 관찰해 봅시다. 수는 쫙 깔렸죠. 깔렸는데. 일단 이 집은 물도 안 맞아요. 물도 안 맞고. 그리고, 그나마, 딱 순이 뜨질 뭐 하잖아. 물이 안 맞고, 그 다음 이제 한기도 당연히 안 맞겠죠. 그나마 이렇게 막 올려놨는데, 그나마. 여는 그래도 물이 더 심하고, 물을 맞추면 그나마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물과 온도. 여기서 너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죠. 자. 똑같아요. 어차피 물 온도는 겹치는 거예요. 물이 적은 상태에서 확 뜨거워졌다 생각해봐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가정의 문제지. 물이 적다 많다, 온도가 높다 낮다. 이걸 그냥 대입을 해봐요. 물이 낮을 때, 물이 적을 때 작황이 어떨까, 물이 많을 때 작황이 어떨까,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이 습에 어떤 또 변화 안 생길까, 이거를 계속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을 해봐야지.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냥 맨날 가자, 이렇게 목당 달지 말라고. 이분은 변하지가 않아. 이분은. 정말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찍으러 왔는데. 뭐야, 이게. 5, 6, 7, 8월에 아무런 못 따도 200개 이상 따요. 거기에 고민할까? 2, 3만 원 붙으면 돈이 얼만데, 왜 이 생각을 안 합니까? 왜? 여기는 흙이 좋은 땅이에요. 내가 매번 여기 흙을 탐냈었어요. 여기는 내가 볼 때 물이 지나갈 것 같아. 이 뒤에 나름 좀, 큰 또랑이 지나가거든요. 거기서 아마 지하수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나. 봐요. 조금만 물이 맞으면, 온도가 맞으면 여기는 확 질이 좋아져요. 이 좋은 토양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이 좋은 토양. 저는 여기 이분한테 또 전화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또 같은 말이에요. 물이랑 한기다 하라고. 한기다 하시라고. 뭐 나름 연다고 다 일어났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참 열매가 발에 치인다. 이거를. 자, 일단 왔는 김에 옆쪽 한번 더 봅시다.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자, 잡시다. 자, 반동 더 봅시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입니다. 물을 맞추세요. 자, 그리고 내린 열매. 항상 내린 열매에 어떤 2차적인 피해가 온다면 그때는 한기요. 자, 물만 좀 더 맞춰도 체내에 물이 순환이 잘 된다면 어느 정도 열은 견딥니다. 근데 물이 안 맞기 시작하고 더욱 온도 높아지면 이제 내린 열매에서 문제가 와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내린 열매가 없어요. 다 내린 열매가 없어. 저기 내린 열매인데 그냥 거디가. 이 좋은 땅을, 이런 토양은 1200, 1500이에요. 이 좋은 땅을. 이게 제가 늘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을. 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이상 합시다. 뭐 더 분들 뭐 그게 달라진 건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